나와주세요. 나와주세요. 어디 관계? 잠시만요. 마이크 두실 거죠? 아, 저요? 아니요. 치킨은 따로 안 해요. 잠시만요. 예, 오늘 더불어 민주당의 철도 대신공관 제어와 민주당의 4대 약속, 4대 추천에 사회를 맡은 정책위 수석부의장 김성주 의원입니다. 먼저 문경 4대 현장에서 순직한 김수방, 박수훈 두 소방관에 대한 묵념으로 시작해 잠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두 젊은 소방관의 명복을 비는 묵념을 시작하겠습니다. 묵념. 바로 앉아주십시오. 오늘 더불어민주당의 공약 발표는 도심 구간을 관통하는 철도에 인해서 도시가 단절되고 소음과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주민들의 고통이 오랫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이제 과거의 지상철도가 도시의 성장을 견해왔다면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철도 도심 구간의 지하화를 비롯한 통합 개발을 통해서 더 편리하고 행복한 도시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앞장서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지지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오늘 참석해 주신 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재명 당 대표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재호 정책위 의장님 오셨습니다. 민정 최고위원님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 다음에 오늘 완전 미니 의총을 방불 할 만큼 굉장히 많은 의원님들이 참석하셨습니다. 네, 순서대로 빠르게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서울 지역입니다. 서울시당 위원장이신 서대문을 김영호 의원님, 노원을 우원식 의원님, 도로갑 이인영 의원님, 도로갑 윤재근 의원님, 김만골 박홍근 의원님, 은평갑 박주민 의원님, 남아들 정태호 의원님, 영등포갑 김영주 의원님, 영등포을 김민석 의원님, 도봉을 오기영 의원님, 주로을 윤건영 의원님, 김천구 최지상 의원님 오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지역입니다. 경기도당 위원장이신 광주시을 임종석 의원님, 부천시정 김상희 의원님, 성남시 수정구 김태년 의원님, 군포시 이하경 의원님, 안산시 삼목구 갑 전해철 의원님, 부천시 갑 김경혁 의원님, 수원시정 김영진 의원님, 고양시성 이용우 의원님, 수원시 갑 김승원 의원님, 고양시병 홍정민 의원님, 남양주시병 김용민 의원님, 의왕 하천시 이소영 의원님 오셨습니다. 다음 인천입니다. 동구 이치월갑 허종식 의원님, 그 다음 멀리는 아닙니다만 강원도의 춘천 철원 화천 양구군 갑 허영 의원님. 이제 충청도입니다. 충남 천안시갑 문준석 의원님, 천안시병 이정문 의원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전라북도 전주입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인 정책 발표 앞서서 이재명 당 대표님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먼저 참 안타까운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두분섬 아까님 명복을 빕니다. 우리 사회가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희생 헌신하시는 분들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안전하게 또 편의한 삶을 영위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유가족들께 깊은 위로 말씀을 드립니다. 참 분위기가 무거워서 말씀을 드리기가 좀 어려운데 철도 문제는 이제 우리가 시각을 달리할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한때는 철도라고 하는 것이 발전의 상징이었고 편의의 상징이었고 또 모든 사람들이 선호하는 정말 그 근처에 함께하고 싶은 그런 시설이었습니다. 지금도 그 편의성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지만 이제는 주민들의 기대 수준도 높아지고 도시가 발전하면서 현재 모양의 지상 시설들이 오히려 우리 국민들에게 또 주민들에게 소음이나 분진이나 이런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특히 도심화되면서 도시를 양쪽으로 절단하는 그런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 많은 주민들이 오랫동안 철도 또는 역사를 지하화하자라는 요청을 했지만 그에 소요되는 엄청난 경비, 비용 때문에 감히 엄두를 내지 못했고 그냥 정치적 선전 구호 또는 좀 먼 미래에나 가능한 지키기 어려운 약속이었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상황이 많이 변했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삶의 수준도 매우 높아졌고 또 우리의 경제적 역량도 커졌고 이제는 지상 부위를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것이 오히려 경제성이 높은 그런 상황으로 바뀌었습니다. 또 시대 상황도 바뀌고 우리 국민들의 삶의 욕구 수준도 높아졌기 때문에 이제 근본적으로 사고를 전환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저도 여러 차례 철도 지하화, 역사 지하화를 이제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체계적으로 경비 문제도 해결되고 정책적으로도 가능한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제 전면적으로 철도 지하화 또 그 역사 지하화를 추진할 때가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객관적 여건이나 또 우리 국민들의 합의도 충분히 이루어졌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이제 곧바로 실행할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가 추가로 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며칠 전에 정부 여당도 이 지하화에 관한 공약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 공약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권한을 갖게 되면 권한을 우리 국민들께서 부여하면 그 권한을 활용해서 이 일을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그 권한을 위임받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원래 이 집권 여당 또는 집권 세력은 약속에 익숙하지 않고 실천에 익숙해야 합니다. 그냥 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미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야당은 권한이었기 때문에 권한이 부여되면 이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권 세력은 이미 가진 권한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또 야당이 혹시 반대하거나 다른 입장일 경우에는 설득해서 함께 가도록 노력하는 게 이 정상적인 정치의 모습입니다. 근데 요즘 여러분도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여당이 야당 흠을 잡거나 흉을 보거나 헐뜯거나 이러면서 계속 갈등을 조장하고 자꾸 뭐 이런저런 약속을 합니다. 근데 그 약속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새롭게 권한을 부여받지 않아도 현재 있는 권한으로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지금 철도 지하화, 역사 지하화와 관련해서도 약속을 할 게 아니라 정부 여당은 실천을 하면 됩니다. 곧바로
야당과 협의를 시작하고 우리는 반대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추진하던 사업이니까 그래서 정책을 만들고 필요하면 전문 용역을 지금 즉시 결정하고 시행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들을 상대로 국민들의 삶에 필요한 어떤 조건을 만들어낼 때는 정부 여당은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게 부족해서 그러니 이걸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 딱딱한 거예요? 너무 상식적인 얘기인데 최근에 자꾸 이런 일들이 반복돼서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미 권력을 가지고 있고 또 지난 대선 때 약속했던 것들이 있고 또 일상적으로 정책적으로 야당도 요구하고 국민도 요구하고 또 본인들도 동의하면 선거에 이기면 하겠다 하지 말고 지금 하십시오. 지금 저희도 곧바로 협조하겠습니다. 여기 많은 의원님들 계신데 곧바로 하면 되지 않습니까? 네. 이번 1월 달에 우리가 법률도 하나 통과시켰던 것 같아요. 네. 그런 거 할 때도 참 쉽지가 않았는데 이런 철도 지하와 역사 지하에 관한 필요한 법률을 만들거나 또 정책적 결정을 할 때 저희는 지금 당장이라도 협조할 테니까 공약 경쟁이 아니라 실천 경쟁을 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야당으로서는 권한이 지금은 집행 권한이 없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께서 권한이 주어지면 그 권한을 활용해서 정부 여당을 도와서 최대한 신속하게 철도 지하와 역사 지하와 사업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야당은 약속을 여당은 실천을 하는 것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요즘은 여당의 야당 따라하기가 유행입니다. 지난번에 저출생 공약을 발표하겠다고 예고했더니 오전에 민주당의 공약 정책 발표 이후에 오후에 여당이 발표를 했습니다. 그게 좀 억울했던지 오늘 우리가 철도 지하와 정책 공약 발표했다고 상당히 오래전 예고했더니 어제 먼저 여당이 수원에 가서 또 이 공약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경쟁은 아주 좋습니다. 그러나 창의적인 정책을 여당이 냈으면 좋겠습니다. 야당이 오랫동안 준비한 것을 베껴쓰고 가르치게 하거나 먼저 앞질러서 김빼는 것은 좋은 경쟁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 민주당이 이 철도 지하화를 해서 어떻게 노력해왔는지 간단한 경과 보고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지난 2022년 1월 여기 오신 김경업 의원의 36인이 대도시권 철도 지하화 특별법을 발의합니다. 이어서 23년 9월 허종식 의원 등 14인이 철도 지하화 지원 특별법을 발의합니다. 이어서 2023년 11월 여기 오신 이인영 의원 등 22인이 도심 지상 철도 지하화 특별법을 발의합니다. 물론 여당에서도 한 분 의원이 발의를 했습니다. 이런 발의를 토대로 올해 2024년 1월 9일날 철도 지하화 및 철도 부지 통합 개발에 대한 특별법이 민주당 주도로 통과가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바로 직후에 우리 민주당은 정책위원회와 서울시당, 경기도당, 인천시당이 함께 철도 지하화를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여기에서 헌법이 보장한 행복추구권, 환경권 차원에서 철도 지하화가 시급하며 경제성 못지않게 균형발전 측면에서도 중요하다고 하는 입장을 우리가 모으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2024년 2월 1일 철도 지하화와 관련된 정책과 공약을 발표하면서 민주당의 네 가지 약속과 실천을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상철도로 인한 생활권의 단절과 이런 소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의 목소리를 한번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신도림동에 거주하는 임정은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동안에 이 지역 주민들이 동서로 철길이 가로 놓여져 있어서 워낙 불편을 겪었습니다.
민주당에서 이렇게 전폭적인 지지로 아까 그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하신다면은 주민들은 적극 찬성하고 정말 조그만 힘이나마 미력한 힘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참 그런 마음입니다. 앞으로 잘 되도록 협조를 해서 잘 되도록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재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전문가의 말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도시정책연구소장이신 우리 장재민 소장님께서 도심 철도, 도심 구간 지화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한국도시정책연구소장 장재민입니다. 제가 전문자 입장에서 필요성과 방향성에 대해서 잠깐 논의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국가철도라는 것은 그 지역발전의 원동력인 만큼 주요 관문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 이제 철도로 인해서 시민들은 어떤 소음, 환경문제, 또 혼잡 등의 어떤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사실 수도권이 도시가 팽창하고 가용용지가 부족해서 이제는 철도의 상부 개발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은 이런 철도 지하에는 찬반 논이 많이 있습니다. 찬성 입장은 다들 아실 것이고요. 이제 반대 입장은 공사기간 중에 교통 혼잡, 아니면 기존 노선의 운행 중단, 사업비는 현재 추정비보다 높게 잡힐 것이고, 토지 형태가 선형이다 보니까 그 토지의 가치가 낮다는 것이 주요 반대론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특별법도 제정되었고 토지 가치도 상승된 현 시점에서는 저는 사업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이를 어떻게 끌고 나갈지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제정된 특별법을 잠깐 보면은 정부에서 하는 것은 그 지상 토지의 현물 출자가 대부분입니다. 그렇다 보면은 이것은 민간 사업자의 어떤 창의성, 효율성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만큼 민간 사업자의 합리적인 이익을 낼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한 이제 방향성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요. 사실은 그 철도 지하하면 여러분들은 다들 뭐 철도 소음의 환경 개선, 단절된 도시 개선 등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것은 어디든지 다 이제 그 해당이 됩니다. 이제 이런 것만 갖고 고려가 된다면 왜 우리 지역은 사업을 안 하냐? 라는 형평성의 논란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만큼 방향성은 중요하고요. 이로 인해 어떤 과잉 개발, 또한 부동산의 어떠한 가격 상승, 지역 불균형은 더욱 가속화될 수 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전문가 입장으로서 이 철도 지하라는 큰 사업을 함께 잘 사는 나라로 만드는 데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방향성을 잠깐 이야기 드리면 첫 번째가 뭐 서울시는 강남, 강북, 경기도는 남북, 북부, 수도권과 수도권 내는 지금 불균형 지수가 매우 심각합니다. 이로 인해서 이제 그 불균형 지수는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있는데 이러한 기회를 지역균형 발전을 이끌 수 있는 모티브로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그 철도망 계획에 기반영된 노선과의 통합 운영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원선 같은 경우에도 지금 GTX-C가 지하로 가고 있는데 경원선과 GTX-C가 맞물려 있고요. 그 수색, 광명역 역시 고속선이 지하로 이용되어 있는데 역시 중복됩니다. 이러한 계획들을 통합 운영을 위한 재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특히 중요한 실현 가능성을 고려한 제안을 제시했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기존 철도의 기능은 유지되어야 된다고 하지만 이것은 도심부에 위치한 철도라든지 이것으로 인해서 교통 혼잡까지 가중되면 예측할 수 없는 그러한 혼란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만큼 사업의 현실화를 위해서 교통량이 적고 여유공간이 있고 액세스단이 있는 그런 곳에 전역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제는 이외 주요 수단으로는 이제 내용으로는 이제 특별법은 이제 지금 국철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도심철도가 통과하고 있는데 이 도심철도와의 어떠한 연계성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현재 예타 지침은 신규 철도 사업 위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철도 지하의 사업의 특수성이 반영되었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외 세부적인 내용은 너무 많은데 시간상 제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이상으로 제가 준비한 의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방금 전 전문가의 말씀 좀 들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오늘 행사의 가장 하이라이트인 어떻게 민주당은 철도 도심 구간을 지화하겠는가에 대한 이계호 정책위 의장님의 직접 프레젠테이션 발표가 있겠습니다. 지금
편의상 뒤에서 서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도 도심구간 지하와 공약을 발표를 하겠습니다. PPT를 이용해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도 지하화가 필요한 이유 이미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철도에 의한 소음, 분진, 피해를 극복을 해서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고 그렇게 해서 국민들의 환경권을 보장하는 데 첫째 목적이 있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또 지상 공간은 친환경 주거 복합 공간으로 조성을 해서 노후 도시 재정비를 통한 균형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약속 네 가지입니다. 먼저 다음 페이지. 예. 먼저 국유철도 GTX 도시철도의 도심 구간은 예외 없이 모두 지하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철도 지하와 함께 지상부 개발을 통해서 통합개발을 하고 그렇게 해서 지역 내 랜드마크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선화 등 철도망 용량을 확대해서 시민들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해 나가겠습니다. 철도 지하와 노선과 구간을 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총 연장은 약 259km 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개발 사업비는 약 80조 원으로 추정합니다.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국가철도입니다. 수도권 6개 노선이 해당이 되고 연장은 141km 정도로 추정됩니다. 경인선은 구로역에서 인천역 구간, 경원선은 청량리에서 의정부역 구간, 경인선은 서울역에서 수색역 구간과 수색 능산 도심 구간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경춘선은 청량리역에서 신내역 구간, 또 춘천역 도심 구간도 대상 사업으로 포함했습니다. 경부선의 경우 서울 지역은 서울역에서 의왕, 수원을 거쳐서 병정 구간까지가 해당이 됩니다. 또 천안 도심 구간과 평택 도심 구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부산권은 경부선 구간, 그리고 대전은 경부선 구간과 호남선 구간이 모두 대상 구간이 되겠습니다. 대구는 경부선 구간, 호남선의 경우는 광주, 그리고 전라선의 전주 구간, 이렇게 해서 지방구간은 6개 노선이 해당이 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도시철도 구간이 되겠습니다. 이 연장은 32km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2호선의 경우에 신도림역에서 신림역 구간, 그리고 한양대역에서 잠실역 구간, 영등포 구청역에서 합정역 구간이 해당 구간입니다. 3호선의 경우에는 신담역에서 성수역 구간이 해당이 됩니다. 4호선은 옥수역에서 압구정역 구간, 금정역에서 수리산 대야미 구간, 그리고 상록수역에서 초지 구간, 동장역에서 이촌역 구간이 해당이 됩니다. 7호선은 쌍문역에서 당곡의역 구간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8호선은 복정역에서 산성역 구간이 해당 구간입니다. GTX 노선 및 구간입니다. GTX A 노선은 운정 동탄, B 노선은 인천대에서 마석 구간, C 노선은 덕정에서 수항 구간이 해당 구간입니다만은 대부분이 기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도민으로 본 수도권 지하와 12개 구간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서울 지하철 5개 노선의 지하화 구간이 도표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다음은 대전권 지하와는 대전 도심의 경부선 노선과 호남선 노선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대구권 지하와는 경부선 구간의 서대구역과 동대구역 구간이 해당 구간입니다. 부산권 지하와는 경부선 구간 화명과 가야 구간, 그리고 경전선 구간 가야역에서 부전역까지의 구간이 해당 구간입니다. 호남권 지하와는 광주와 전주시의 도심 구간 중 지상철이 해당 구간이 되겠습니다. GTX 철도 노선망의 경우 ABC 노선의 지하와 구간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민주당은 철도 도심 구간 지하화를 실천하기 위해서 21대 국회에서 도시철도법을 개정을 하고 그렇게 해서 2025년 수립할 제5차 국가 철도망 계획에 반영을 해서 GTX 구간을 포함해서 모두 지하화 사업을 완성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역세권법, 도시개발법, 국토계획법 등 관계법 개정도 함께 추진을 해서 금폐율과 용적률을 상향토록 하는 그런 조치도 취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사업성을 높일 예타 지침을 개선을 해서 경제성 지수와 지역 균형발전 지수를 강화를 하고 아울러 지하와 통합개발 시민 추진단을 구성하여 실천 가능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철도 지하화 꼭 합니다. 정부, 지자체, 민간의 공동 개발을 통해서 철도 부지를 개발을 해서 그 개발 가치를 상향시켜 나가고 합리적 예타가 가능하도록 지하화 후 통합개발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공약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주당의 약속을 다짐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참석해 주실 의원님께서 손 티켓을 들고 앞으로 좀 모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이 합니다입니다. 제가 철도 지하하면 민주당이 합니다 하고 세 번 민주당 해주십니다. 이거는 민주당이 반드시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자, 선창하겠습니다. 철도 지하와 민주당이 합니다. 잘못했습니까? 시민 대표. 자, 다시 또 구호 다시 외칠까요? 예. 이제 두 번 연습하고 이거 세 번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준비해서 다시 하겠습니다. 철도 지하와 민주당이 합니다. 민주당 민주당입니다. 하겠습니다. 철도 지하와 민주당이 합니다. 민주당. 네.